안녕하세요. 밴쿠버 써니입니다. 에말리 농장에 딸이 따러 왔습니다. 이때가 4주 전인 5월 23일 농장의 모습입니다. 감자 좀 사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옆에 담소를 나누시던 분들이 당신들 사진 좀 찍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알고 보니 손님들이 아니었어요. 맨 왼쪽의 신사분이 이 농장의 창업주인 에말리의 손자분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오른쪽으로 앉아있는 여자분이 현재 이 농장의 주인분이십니다. 4주 후인 6월 20일에는 양쪽에 있는 두 곳 주차장에 차들이 거의 가득했습니다. 주차한 내용원들도 있었어요. 아이들이 키를 잴 수 있는 눈금이 표시된 나무 표지판도 있습니다. 제 손자들이 처음 여기 온 해가 2016년 여름이었습니다.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아이스크림, 간단한 페스트리 종류 팔고요.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물에서는 이 농장에서 나는 농산물을 팝니다. 먹을 것을 파는 보라색 텐트가 임시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들어가는 입구에는 위생에 대한 주의 표지판이 있고요. 그리고 손을 닦을 수 있는 싱크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플라스틱 통을 팝니다. 금년에는 의무적으로 여기서 파는 플라스틱 통에만 딸기를 딸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저 남자분이 들고 가는 플라스틱 통이 20불입니다. 앞쪽에 관목 덤불처럼 보이는 곳이 블루베리와 라즈베리 밭입니다. 곧 블루베리 철이 다가옵니다. 블루베리도 역시 유픽입니다. 원하는 만큼 따고 돈을 지불하는 거죠.
저 앞쪽 먼 쪽으로 딸기 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. 블루베리도 그렇고 초입에는 사람들 손을 많이 타서 딸 만한 곳이 별로 안 보였습니다. 오른쪽 밭에는 알도 굵고 아주 탐스러운 것들이 왼쪽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. 땅에 한 바퀴 가득 땄습니다. 괜찮아요, 저는. 20불어치입니다. 땅에 탄 것들도. 손자가 땅에 닿은 것을 따서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합니다. 여기가 오른쪽 밭인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. 라스베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. 멀리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. 먼 곳 산 정상에는 눈들이 보입니다. 호박밭이라고 들어오지 말라는 주의 사인이 있습니다. 이 근방에 호박밭들이 또 있습니다. 어떤 집은 할로윈 그 호러하우스 장치를 해놓고 아이들을 즐겁게 합니다. 오늘 나들이 마무리로 패트버거 하우스를 갑니다. 냉동하지 않은 특급 고기만 쓰는 것이 이 샵의 특징입니다. 매년 블루베리를 따러 오는 에말리 농장이었습니다. 오늘은 딸기를 따가지고 갑니다. 가는 길에 달라라마와 런던 드롭도 들렸습니다.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